KG 로지스가 예스24 전담 택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KG 로지스는 예스24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신규 전담 택배 선정 작업에서 KG 로지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달부터 택배 서비스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택배 상위 3사인 CJ대한통운, 한진, 현대로지스틱스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 로지스 집계에 따르면 예스24의 1일 도서 물량은 6에서 8만 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KG 로지스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KG 이니시스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검토를 시사한 대목입니다. 곽정현 대표는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G 이니시스와 KG 로지스의 서비스를 묶어 기존 대비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형 화주를 유치해볼 만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KG 로지스의 전략 영업팀은 KG 이니시스와 결합해 마케팅 지원, 수수료 인하, 택배비 인하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곽정현 대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 대신 카카오톡 알림, KG 이니시스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활용한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